계속해서 이제 한번 그 보수 계산, 자, 보수 계산 한번 해보시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무소 뭐 다르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이렇게 중개 보수 계산 문제도 꼭 나오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보수 계산 문제를 조금 건너뛰었으니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꼭 나올 정도로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는 그냥 너무 쉽다 보니까, 매매는, 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자, 먼저 매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가 주택이다. 뭐꼭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구나. 주택. 자, 주택이었을 때, 그 다음 이제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 이제 해 놨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가 이제 거래 금액은 이렇게 이제 거래 금액. 거래 금액 자체가 이제 1억 8천만 원이 여기 아주 애매합니다. 1억 8천만 원. 자, 1억 8천이었을 때 이제 1억 8천만 원. 아마 유사하게 한번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율을 이렇게 주고 요율. 자, 요율은 이제 2억까지인데 보통. 자, 요율은 이제 5천만 원 이상. 우리 이제 실무 가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이상이고 이제 그리고 2억 미만. 자, 2억 미만이면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5천은 들어가고 그입니다. 자, 2억 미만. 그리고 요율이 이제 0.5%. 1000분의 5%고 한도에 꼭 한도액을 줍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한도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게 돼요. 한도액은 8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개보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는, 자, 중개보수라고 했을 때는 꼭 조심하실 때 곱하기 2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 싸상반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바로 중개보수는 또 가끔씩은 이제 매도인에게만, 그럼 이제 곱하기 2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꼭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는 꼭 정신을 좀잘 차리셔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또 한도 때문에 틀리고 곱하기 2 안에서 틀리고 그 지문에 보이니까 저거 답이네라고 찍으시면 문제 제대로 안 봐가지고 뒤통수 또 얻어맞습니다. 계산 다 해놓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정답은 또 내가 아니요 해갖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이니까 요율 적용해라. 그리고 한도 적용해라. 라고 해서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억 8천이니까 숫자하고 동그라미에서 9개. 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계산해 볼때 1억 8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1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억 단위도 이제 항상 우리 봤었을 때 실무할 때도 억 단위 많이 써볼 거니까요. 동그라미 숫자에서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 단위는 많이 써보니까요. 이제 금방 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0만, 1000만, 정말 10억 정도 되면은 하나가 더 콤마하고 더 올라갑니다. 20억 그러면 여기다 이제 2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가 쭉 해서 동그라미 숫자가 10개나 나옵니다. 자, 10억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율 얼마다? 0.5%. 라고 해서 이제 3개 없어지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여기서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0.5%.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요거 산출액이다. 한대 저기 80만 원 있으니까 정신 번쩍 차려라. 딱 1억 6천만 원까지가 80입니다. 80막 넘어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도액 이제 80만 원이니까요. 한도를 넘어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산출액. 요거는 한도액. 자, 이런 식으로 꼭 비교할 수 있는 문제를 꼭 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떼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0점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1000분의 5가 정말 더 편합니다. 저거 세 개 떨어지겠네. 그리고 5만 계산하면 되겠네. 입니다. 여기다 이제 5만 정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 8에 40이니까 4 올라갔고, 5일은 5니까 9, 90만 원 나올 겁니다. 요것도 이제 3번 정도 보면 90만 원딱 나올 건데 저거 정답 그러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그대로 이제 콤마 그대로 3개 더 내려오니까 정말 90만 원은 맞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산출액, 근데 뭐를 넘어갔다고요? 한도를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80 넘어서 90 가고 있구만. 초과 보수 바꿨네 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수 금액으로는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한도액을 넘어가면 한도에. 그래서 얼마라고요? 근데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또 80을 답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4번 가면 또 답이 따로 있을 거예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와도 이제 정답은 80만 원. 그리고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쌍방한테.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얼마입니까? 자, 곱하기 2. 그래서 이제 곱하기 2까지 해서 이제 정말 쌍방한테 똑같이 봤습니다. 정말 매도매수, 이제 막 속삭이는 매도매수는 40, 40 만들어서 80을 맞춰줄 건데 그거 아니라고. 한 사람한테 봐줄 수 있는 게 80씩이라고 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라고요? 160, 180 그러면
초과 보수로 교도소 가실 분 계십니다. 160만원. 160만원. 자, 가끔씩은 이제 매도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그럼 여기서 멈추세요. 계십니다. 8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우리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꼭 기르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분양권 전매가 요즘 조금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분양권 전매. 전매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분양권 같은 거 전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이제 전매하는 경우가 꼭 많이 있을 겁니다. 총분양대금. 우리 시험 문제도 이제 여기다 무슨 총분양대금 중간에 파는 거니까 총분양대금이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억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바로 팝니다. 그래서 이제 총분양금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아주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1학년 반에 총 맞을 거니까 총분양대금 말고 거래 당시의 금액. 거래된 당시의 금액. 프리미엄 있으면 프리미엄 받아라. 그입니다. 그럼 이제 나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 분양권 총 금액이 이렇게 총 금액이 3억. 총 금액이 3억이었다. 3억으로도 비슷하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다 이제 계약금 이렇게 나오고 계약금 이제 3천만 원 받았겠네. 3천. 그 다음 이제 중도금을 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도금 조금 뭐 중도금도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도금은 5천만 원. 그 다음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좋은 집을 받으니까 여기는 권리금액 의미는 아니고 이제 좋은 집을 받으니까 중간에 프리미엄 좀 달라 라고 해서 이득금을 얘기합니다. 자, 프리미엄 자, 여기다 P라고도 할 건데 얼마? 2천만 원 했을 때 이제 중개보수는 얼마게 라고 그렇죠. 나온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요율을 막 줄 겁니다. 만약에 뭐 3억 2이면 여기다가 0.4라고 알려줄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5천 이상 저희 외라고 똑같을 건데 5천만 원 이상에서 그리고 이제 2억 미만이면 2억 미만이면 여기 이제 0.5% 아까 봤던 것처럼 한도액은 또 80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게 될 건데요. 그럼 이제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지문이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8천 갖고 만들어낸 문제도 있을 거고 막 1억 갖고 만들어낸 문제 3억 2천으로 만들어낸 막 문제도 있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총분양대금 요거 아니죠. 그입니다.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보태서 3억 2천 그러면 요분은 크게 교도소 아주 1학년으로 풀로 가실 분입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3년 동안 중개 못하는 등록 취소 받으실 분이 또 될 거랍니다. 제가 보수 계산 잘못해서요, 뭐 실수해서요, 그런 거 안 봐줘요, 여기입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분양대금 아니고요. 거래 당시, 문장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 당시의, 지금 당시잖아요. 거래 당시의 금액으로, 거래 당시의 금액으로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금액 주문을 오히려 이제 편하게 좀 계산해 볼 건데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거래 당시니까 그렇죠. 3천만 원 받았고 5천만 원 받았고 근데 8천으로 계산했어도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답은 아닌데 8천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0.5% 0.5% 곱하네. 그럼 이제 3개 떨어졌겠다. 그럼 8천 여기서 이제 8천만 원이면 8만 원 나왔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8호 40이니까 4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40만 원. 여기다 곱하기 2. 요 분은 자선 사업 기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쫓겨날 거고 사무소는 조만간에 문 닫을 거고 아주 공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는 하시는데 사무소 문은 닫으실 거예요. 월세도 못 내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라고요? 저 당시니까 요 돈도 받았잖아요. 요 돈도. 그러니까 얼마 그죠? 1억. 1억입니다. 1억에다 곱하기 여기도 0.5는 똑같고 그러면 10만 원 나왔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그죠? 50.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50만 원. 근데 50만 원인데 쌍방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얼마다고요? 2입니다. 2 그러니까 얼마? 그죠?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아직 교도소 가실 분은 큰일 나실 분은 355. 3억입니다. 3억에다가 이건 아예 정말 아닌데 0.4, 0.4% 30만 원 나왔겠다. 4 곱하면 3, 40, 120. 120 나옵니다. 자, 큰일 납니다. 정말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야 돼. 120만 원이고 여기다 곱하기 2까지 아주 짭짤하셨을 겁니다. 네, 교도소 갈 거예요. 여기입니다. 3억 2천이면 더 크게 교도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0만 나올 건데 아마 저기 5번 가면 막 240도 나오고 막 3억 2천으로도 계산한 게 막 나올 거고 정말 큰일 날 거랍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은 바로 요거. 자, 여기서 중개보수 그럼 100만 원.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임대차가, 요 임대차는 정말 꼭 시험 문제가 나온다. 기원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보증금, 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이제 여기는 3천만 원. 그다음 이제 차임. 뭐 차임이나 월세나 이제 같은 소리가 될 건데 여기서는 20만 원. 20만 원이었을 때. 그다음에 뭐 중개 보수 요율. 자, 이렇게 요율은 여기 이제 바로 0.4%다. 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한도액은 30이다. 라고 해서 한도액은 여기는 3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얼마일까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증금이 약간 이제 적습니다. 보증금은 여기 이제 500만 원. 자, 500만 원이고 이제 여기 이제 월세가 30이다. 요 소리입니다. 월세가 이제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거의 우리 문제가 나오면 다섯 번 나오면 요거 한 번, 요거는 한 네 번이라고 해서 많이 나올 정도고요. 30만 원. 그래서 요 돈 가지고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얼마일까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개보수 요율 줍니다. 미만. 그리고 요율은 0.5. 라고 해서 이제 0.5%고요. 실무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한도액은 20이다. 여기입니다. 한도액은, 한도액은 이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 줄 건데 뭐 나오게 되면 요거다.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요놈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자, 먼저, 항상 월세를 보면 곱하기 얼마라고요? 100. 요 100은 이제 환산계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법에서 그냥 월세 보면 곱하기 100 해라. 입니다. 그래서 번증금처럼 만들어라. 입니다. 그럼 이제 10만원대니까 동그라미 두 개. 자, 10만, 100만, 1000만. 얼마? 그죠? 2000. 2000 이렇게 환산된다고 합니다. 환산 금액은 2000. 자, 보증금하고 두 개를 합하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5천.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이제 동그라미 숫자하고 해서 이제 8개 나왔겠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5천만 원.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 요율 0.4. 0.4%라고 해서 이제 0.4%. 그러면 3개 없어졌겠다. 그리고 4만 곱하면 되겠다. 1000분의 4니까. 그럼 얼마라고요? 54 20. 이라고 해서 이제 얼마? 20만 원. 자,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개 보수는 그랬으면은 얼마라고요? 곱하기 2. 항상 곱하기 2까지. 요거 4번에 있을 건데 5번에 가면 40이 나올 거예요. 됩니다. 곱하기 2. 이제 쌍방. 자, 임대 임차인에게 각각 20만 원씩 받을 거니까 중개 보수는 얼마라고요? 40. 근데 가끔씩은 임차인에게만, 임대인에게만 그럴 때가 있으니까 또 생각도 안 하고 곱하기 또 2까지 갖고 정답 보인다고 콕 찍고 나오시면 이제 나오면 또 337 박수치고 하나 부족하고 이러면 정말 아주 환장할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할 건데 여기 이제 정답이 많이 보이니까 철사방적 떠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장 가보시면요. 이거 70을 곱할 건가 100을 곱할 건가 곱하기 100도 해보고 그럼 언제 풀라고 공법은 언제 풀라고 막 여유 부리신가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장 가자마자 이거는 70 곱하겠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막 해봐야 꼭 나오겠냐고 합니다. 이것도 곱하기 100 하면 3천에 3,500인데 5천만 원 미만인데 그러면 낮추라고 낮추라고 곱하기 100 하면 겨뎌서 보낼 거예요. 여기 이제 100 아니면 얼마라고요? 70. 자, 70인데 5천 미만은 3,500이니까 5천만 원 미만 나오잖아요. 미만이면 70으로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여기서 계속 계산하면 안 돼.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뭐 곱하기 100 하면 3천 나올 건데 아니다. 입니다. 37에 21, 2,100. 조금 낮아진다는 겁니다. 2,100만 원. 환산 계수가 70이다. 자, 2,100만 원입니다. 자, 2,100만 원. 네. 거기다 이제 500을 곱해 더해 봐라. 그럼 2,600. 2,600입니다. 그러더니 금방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자, 2,600만 원. 동그라미 숫자하고 해서 이제 2,600만 원 나왔겠다. 여기다 곱하기 얼마라고요? 0.5. 항상 이렇게 5천만 원 이만에 0.5% 좀 못 사는 보기입니다. 그러면 또 3개 없어지겠다. 5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26에다 5만 계산하면 되니까 월 30에 3 올라가고 13. 그러면 13만 원. 근데 이제 중개 보수는 그랬을 때는 13만 원이 아니라 곱하기 얼마라고요? 2. 그리고 아니면 또 임차인에게만 곱하기 하시면 안 되는데 하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개 보수는 그럼 여기다가 쌍방 해서 곱하기 2까지 해서 26만 원. 26만 원이 정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주거용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줄 건데 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면적만 제가 이제 면적만 갖고 해보고 이제 부엌동 아까 세 개는 다 있다.
자, 9억 등인데,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자, 금액하고 이제 요율도 한번 봐야 될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 한번 그대로 볼까요? 보증금. 자, 보증금은 500만 원. 자, 500만 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 금액은 아니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다르게 줍니다. 월세는. 월세가 이제 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70 곱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저기 시험 문제처럼 70제곱미터다. 요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면적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요 문제가 아니라 90이라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요율 안 준다는 겁니다. 어째 요율 없다고 막 시험관 개인 또 불러다가 그래서 감독관은 모릅니다. 공인중에서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그입니다. 뭐 안다고 하더라도 알려줄 수 없어, 그입니다. 요율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보수는 하면서, 자, 보수 얼마게라고 물어본 문제가 한번 나왔었다는 겁니다. 바뀌자마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니까, 임대차 아까 요율 얼마더라? 0.5인가 0.3인가? 0.4. 임대차니까 0.4%는요, 아예 안다고, 안 주니까 여기처럼 왜 안 준대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기는 왜 줘? 그래서 요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0.5%는 당신이 알잖아.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2,6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2,600만 원. 그럼 여기도 이제 둘 다 똑같긴 합니다. 하여튼 2,600만 원. 자, 2,600만 원인데 자, 요율을 이제 잘 보시라는 겁니다. 환산 금액은 똑같을 건데 여기하고 여기가 자, 면적이 다릅니다. 2,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유를 다를 건데 근데 여기 이제 0.8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우리 지문이 많아질 겁니다. 잘못 이제 번지도 찾아가면 내 답이 보이긴 하는데 당신 답은 정답이 아니요.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요율 얼마래요? 요율 0.4. 자, 0.4니까 0.4%. 세 개가 없어 지었다. 4만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 0.8이 아니라 0.9. 그죠? 이제 그게 헷갈려요. 아까는 그냥 주택 그러면 그것도 최대 요율이 0.8. 근데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 완전 주택 외로 가버린다. 주택 외.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까지도 그렇죠? 아까 이제 한번 우리 여기다가 써본 것 같은데 임대차까지도 0.9.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이놈은 내봤는데 여기에 오르도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아니 또 매매가 나오면은 0.5 곱해야 되고 그게입니다. 여기가 이제 0.9%다 라고 이건 아직 안 내봤다. 이것도 당신이 알잖아. 최대 요율은 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0.9.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4만 계산하면 되겠네. 4,624니까 2 올라갔겠네. 10만 4천 원. 자, 거기다 이제 요거 일방이니까 중개 보수는 그럼 곱하기 얼마인다고요? 2. 20만 8천 원. 요게 이제 정답일 거고요. 근데 요놈 이제 자, 여기서 이제 3개 없어지겠네. 9. 9를 곱해야 된다. 뭐 8 계산하면 저기 답이 있을 건데 정답은 아닐 거예요. 이럴 겁니다. 9. 자, 9를 곱하면 될 거니까 6,954니까 5 올라갔겠네. 자, 이거 18이니까 23만 4천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일방이고요. 아직은 정답 아니다. 중개 보수는 그럼 곱하기 얼마라고요? 쌍방한테 그렇죠?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그냥 임차인에게만 임대인에게만 그러면 멈추세요. 더 가지 마세요. 더 가면 초과 보수가 돼요. 일방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중개 보수는 정말 정신 번쩍 안 차리게 되면 그냥 정답이 여러 개 보이고 막 2번, 3번이 막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저걸 풀어말어 해갖고 고민을 엄청 하실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만 8천 원. 요게 이제 정답이 될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합정리는 이제 아주 간단해 보니까요. 그 정도. 그리고 우리 뭐 판례도 거의 뭐 잘 안 내긴 하니까 그 정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75페이지에서 지도감독. 지도감독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주소, 뭐 등록주소, 뭐 반드시 등록주소는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75페이지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감독관청. 국가는 다 감독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장이 감독 못하네. 그러면 X. 그 다음에 누구도요?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럼 특별시는 저기 서울만 특별하니까 서울. 광역시는 인구 100만 넘어가는 6군데. 인천부터 시작해서 울산, 대구까지 6군데. 그 다음에 도지사. 뭐 제주도 같으면 특별자치도. 우리 세종시 같으면 특별시장.
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치시장 해야 되는데, 뭐 뒤에 없어도 그냥 거기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으니까 맨날 뺀질나게 여기서 쳐들어올 건데,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군구가 전국에 20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로 시군구는 많아. 서울만 해도 25개 구가 있대. 그러니까 광역시마다 마구가 있고, 거긴 자치구고, 인구 50만 넘어가면 비자치구가 또 있고, 수원에 뭐 팔달구, 장안구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꼭 써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려. 무조건 구로 가. 그럽니다. 바빠. 시가.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가로 아래는 또 나오죠. 저건 뭐 아주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분사무소는 뭐 감독 못하네? 해요. 그입니다. 나가봐라. 주된 사무소가 갔다 오는 쪽은 분사무소. 일러 바치는 쪽도 분사무소. 감독한다고요. 사무소 안 맞대요. 근생 아니던데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다 종업원은 없다. 저기 소속 없다. 중개보전 없다. 아주 예전에 냈었습니다. 지금은 안 낼 정도인데. 먼저 지도감독은 개업 공인중개사. 정말 중개보전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다. 거리정보사업자 있다. 뭐 500명 모았니? 하면서 이제 감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무등록도. 자, 세 번째도 잘 보셔야 돼요. 무등록은 감독 못한다? 아니요. 쳐들어갑니다. 3학년 3반 때리기 전에 정말 무등록 맞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무등록 중개업. 여기도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정보 못해. 고용이 못해. 뭐 사장님 있는데 업무 보고 이런 거 왜 하겠냐고 합니다. 누구 감독하게. 예전에는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좀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감독하는 사유가 있겠죠. 자, 먼저,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무슨 종업원한테 투기 등을 물어보겠냐고. 사장님이 더 잘 알아. 그 다음, 이제, 위반행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주소. 그래서,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 쳐들어 간다. 그러니까 종업원 없다. 그거 기억을 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업무 보고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자료 제출 자료는 다 개업공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명령하지 정업원한테는 안 해.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감독 조사 검사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출입 그다음에 검사 등을 하는 공무는 실명제 이름을 알려라. 라고서 이제 상대방한테 내 보여야 된다. 협회가 되건 사업자가 되건 개업공사한테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A4 용지에 조사검사 증명서 이런 게 있어. 자, 그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업원한테는 지도감독을 못 하겠다. 업무 보고 자료 제출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제재가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나 협회한테 문 닫어. 그러면 자, 심해질 거니까, 이번에 거리정보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는 정말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근데 금액이 크다. 그래서 정말 운명적으로 저 사업자가 500을 받대.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 업무정지 제재가 더 큽니다. 업무정지. 우리는 사무소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감독명령에 불응하면은. 좀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고 커피를 세숫대야로 타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안 두들겨 패고 안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소가 닭 보듯 하고 있으면 저런 버르장머리 해갖고 탈탈 털어갖고 사무소 문 닫게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격지소부터 이제 다시 뭐 꼭 이런 거 이제 다시 돌면은 정말 하기 싫은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격지소 정말 출근해도 박스에다 딱 4개 주고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격취소. 근데 자격취소는 절대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빼앗겨요. 거기다 이 직영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이제 합격할지는 몰라요. 그입니다. 3년 안에는 시험장도 못 간다는 겁니다. 정말 아예 등록취소 말고 자격취소는 우리한테 초주고명입니다. 정말 그 정도니까 자격증 빼앗기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우리는 컨닝 안 할 거니까 문제 없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주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컨닝으로 합격했을 때 여기를 5년 동안 시험장에 못 간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무조건 빼앗어. 아,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빼앗아야지.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양도되어. 포상금도 나올 건데 정말 국가가 아주 싫어하는 게 양도되어.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안 된다. 부부 사이도 자격증만큼은 대인적인 등록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인적인 자격이니까 절대 안 돼. 게임입니다. 앞에만 딱 써놓고 이제 이것도 취소되니 자꾸 물어봅니다. 이름을 쓰게 한다.
것으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내 이름 같이 써보자 하게 됩니다. 자기 공동 소유 공유처럼 게임입니다. 둘이 사이 좋아갖고 이름을 같이 쓰냐 게임입니다. 그 옆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양도 여기 사무실 안 나오겠죠? 아 그냥 내팽개쳐. 사무실 자격증 걸어주고 지는 안 나와 됩니다. 자격증을 양도 대여 했을 때 이렇게 앞글자 따보니까 부정양도 이렇게 앞글자를 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게임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먹으면 가만히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기 업무를 한 경우 하자 정지 먹고 중기 업무 했다네 자격 취소라고 해서 3년 동안 중기 업무 못하게 할 거예요. 자격정지 커버에 6개월인데 게임입니다. 아니면 가로 안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이중소속입니다.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또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도 여기도 자격 취소를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또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임원사원이 되느냐 그입니다. 정지 먹으면 아예 가만히 있어. 사무실 아주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법은 아니고요. 그냥 이 법으로 이 법입니다. 그냥 징역형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등록 취소 될지 자격 취소는 아니요. 다른 법이면 그입니다. 자, 이 법으로 우리 법이 거의 한 5천 개 가깝습니다. 이 법으로만 공인중개사법으로만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자격 취소. 자, 이 정도로. 근데 선고 받은 경우니까 집행유예도 이미 선고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돼요. 교도소 안 가도 선고만 있으면 자격 취소. 그리고 4번 옆에다가는 집행유예도 취소다. 이렇게 딱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잘 안 물어보는데 잘 그래도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집행유예도 이미 선고가 되는 거니까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러니까 선고됐잖아. 교도소는 안 갔지만, 운 좋게 안 갔지만은 일단 선고가 돼 있으면 무조건 자격 취소가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게임단. 3학년, 1학년의 게임단.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자격증 누가 취소하게 정말 우리 문장에서 2번. 이번 아주 단골 문제로 정말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여기다 사무소 그래도 안 되고요. 뭐 국장이 그러면 더 황당한 소리입니다. 자격증은 뭐 한 사람? 교부할. 왜냐하면 우리 자격증 아래는 누가 자격증 줬는지 그 아래 서울시장인지 대전시장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빼앗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절대 우리 대통령 할아버님도 못 뺐습니다. 국장도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다. 사무소 X다. 주소지도 X다. 국장은 더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문장 기니까요. 이 문제가 정말 별표 3개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이 앞에 2번에다가 별표 3개. 정말 꼭 나와요. 근데 최근에 또 국장 여기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교부에다가 서울. 이렇게 써놓고요. 또 사무소에다가는 대전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놓으면 아주 편할 거고요. 사무소는 정말 대전이라고 하면은 둘이 가위바위보 하나 대전이 하나 서울이 하나 서울시장이 하나 대전시장이 하나 게임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사를 서울이라고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합격했는데 대전에서 영업할 수도 있잖아 게임입니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결론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어디라고요? 여기 이제 청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취소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너 왜 그랬니? 가까우니까 물어는 보겠다는 겁니다. 청문해요.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한다가 아닙니다. 아래 볼까요?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에 필요한 뭐라고? 절차. 그러니까 취소 같으면 청문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격정지 같으면 의견 제출일 거고 이런 식으로 모두 이행하고 뭐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자, 교부가 취소입니다. 자, 그때 우리 세 번째 그때 여기가 취소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고요? 통보한다. 라고 해서 나머지 사무소는 청문만 간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같은 의견 제출만 간단하게 하고 누가 취소한다고요? 세 번째 그때 교부. 정말 교부가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맨날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 번지수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주소만 동네방네입니다.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리고 등록주소 지정주소는 동네방네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아주 동네 전국에다 그냥 소문을 다 냅니다. 아주 그냥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시도지사는 그럼 실수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테는 얼마? 5일 이내에 5일도 잘 보시고요. 여기다 자꾸 7일 그러네. 그건 봤나? 5일 이내에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사한테는 뭐 한다고요? 통지한다. 자, 이러면서 자급 취소했을 때는 아주 전국에다가 이 자급증 빼앗겼대요. 라고 5일 안에 다 보고한다는 겁니다. 보고 통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4개, 그 다음에 정말 2번, 이런 것들은 꼭 우리 시험 문제 감에 나오니까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서 이제 자격정지까지 한번 잡을까요? 자격정지, 정지. 그리고 별표 6개월, 3개월. 저기 이제 또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격증을 주실까요? 자격정지.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소속만. 우리 개국공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다가 7개에 해당되면은, 자, 7개는 행운의 숫자인데 소속한데는 불행의 숫자요. 예입니다. 자, 수용하는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안에서 저걸 자꾸 1년 막 이러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1년 아닙니다. 최대가 6개월. 저렇게 자꾸 숫자를 6 그럽니다. 6개월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질도 약하니까 안 해도 돼.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사 그냥 알아서 봐줄게 라고 하게 되면 전혀 제재를 안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무조건 4개는, 저 죽을 사자 4개는 죽어 그입니다. 좀 아예 4개는 무조건 빼앗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행운의 숫자 7개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 딱 7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행일 거고 잘만 하면은 행운의 숫자 또 7개니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입니다. 별표 6개월, 3개월 아마 어리도 정도 되면 또 나오시기가 딱 됐어요. 좀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이중소속. 정말 아주 업무를 여기저기서 보면은 오전에 갑사무소, 밥 먹고 을사무소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속됐을 때는 양다리 고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 한다고요?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 근데 별표가 얼마입니까? 요 자격정지 기준 6개월. 6개월. 이건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여기다 3월 그러면 X. 우리 박스가 꼭 5개 정도나 줍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니, 디귿이 많니. 그래서 몇 개가 많니.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6월입니다. 소속. 거기다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중소속. 중견 물란하게 하니까 안 깎아줘. 3월 아니다. 6월. 시험장에 가서 6월 그러면 맞고 3월 그러면 틀렸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것도 다 약합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도장 하나 등록 안 했다고 6개월? 아니요. 3개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좀 이따 우리 개업에서도 업무정지 3개월이요. 똑같아 됩니다. 3월. 그래서 이제 소인 이렇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개업은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소속은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속이 제재가 더 큽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네. 근데 6월은 아니요. 얼마라고요? 3월. 자, 3번, 4번은 확인. 이렇게 두 글자 확인. 문장 안 달라질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작성교 보조는 아닙니다. 자, 4번 보실까요? 중개도 작물 확인 설명서에 뭐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자, 3번, 4번 확인. 자, 거의 소인 확인.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중에서는 하나가 큰 게 있어 봅니다. 거짓. 그입니다. 5번 볼까요? 이름 쓰고 도장 꽝은 그렇게 안 커요. 그입니다. 거리계약서 서식만 다르죠. 5번. 거리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얼마다? 별표 3개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자, 6번에는 두 번째 앞쪽에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거짓. 3억을 2억으로. 2억을 6억으로 이런 식입니다. 업이나 다운 계약서 기재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리 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하면은 별표가 얼마라고요? 3월 아니라는 겁니다. 6월입니다. 저기 소속 그다음 여기 6월.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금쟁이. 금쟁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매매하면 초과판다 이런 것들입니다. 금지 행위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자격정지입니다. 그럼 앞글자만 따 보니까 소속할 때 소. 두 번째는 인, 소인들은 3번, 4번 확인. 소인들은 확인해서 5번, 6번 거래하는 것은 그 다음에 7번에 금지.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한 거 금지. 그리고 꼭 요 순서대로 알아놓으시고 이제 소속 6월 그 다음에 6번 거지 그 다음에 금지 하지 말라는데 자꾸 금지하는 것도 해. 자, 이러니까 별표 3개월로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6월이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에서 이제 그 자격증 해당되는 사실을 누구한테 여기도 자 여기서 뭐 통보 하나 자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그 2분의 1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얼마게 가로놓기도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하여튼 업무 정지나 아까 이제 6개월짜리가 3개월로 되는 거 보니까 2분의 1 안에서 바로 제재를 좀 낮춰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자 1번에서 이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 요 자격정지 자격취소가 아닙니다. 자격정지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분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막 일러바칩니다. 자 등록관청이 알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한다. 많이는 안 내봤는데 그래도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7개 해당되면 등록관청이 본인이 못하니까 시도지사한테 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는 저 2분의 1을 간단하게 3분의 1에게 2분의 1에게 우리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6월도 저기 1년도 넘어갈 수 있니?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하고 6월 이런 것도 자꾸 냈었습니다. 먼저 자, 우리 시도지사가 이제 동기나 그 다음에 결과 등을, 횟수 등을 참작해서 이제 자격정지 기간 얼마라고요? 아까 6개월, 3개월 된 거 보니까 2분의 1 안에서, 3분의 1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 가중이나 감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 그러니까 아까 3개월이, 6개월이, 3개월이 되지, 이게입니다. 자, 반 안에서 감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중한다고 6개월이 1년도 되니, 뭐 9개월도 되니, 그럴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가중했을 때는 자격정지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6개월 최대니까 6개월은 안 넘어가. 이제 그거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76페이지에서 이제 자격 취소나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정말 여기 있는 이제 좀 하기 싫어도 꼭 알고 한번 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한번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 같은 것은 이제 4개라고 해서 이제 76페이지 한번 잘 정리해 놓을까? 76페이지 자격 취소. 그 이제 제재 같은 거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격 취소는 정말 4개. 정말 죽을 사자인데 우리가 자격 취소되면 좀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정말 꼭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자격 취소가 돼요 안 돼요 라고 여기서 막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자격 취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렵게 딴 자격증을 어떻게 빼앗기냐고 아주 골치 아프니까 자격 취소.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부정양도. 이렇게 아까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정. 자, 부정양도. 자, 문장을 아예 거의 안 바꾸고 부정양도. 그리고 징역으로 뭐 한다? 정지시킨다. 라고 해서 이제 딱 네 개. 자, 먼저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으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으로 합격하면 빼앗기는구나. 그입니다. 나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고발은 따로 갈 겁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렇게 자격을 이렇게 취득했는데 이걸 안 빼앗겠냐고 합니다. 문장 들어보면 금방 알아. 우리 뭐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해봤는데 하다 컨닝으로 합격했을 때는 무조건 자격증 빼앗기니까 기다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되어 한 경우.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성명을 사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성명을 내 이름을 써봐라 고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사이좋게 그냥 공유. 그래서 이제 2분의 1씩 이렇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도 이제 취소 당한다. 연무장을 자꾸 낸다는 겁니다. 양도되어 그러면 금방 아니까 입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도 자격 취소. 양도되어 포상금에서도 나올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자, 징역은 공인중개사법 2법. 자, 2법 위반입니다. 다른 법은 아예 안 따지고요. 2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여기서 이제 선고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집행유예도 이런 거 가끔씩 나오면 헷갈릴 건데 집행유예도 뭐 한다고요? 취소. 여기도 자, 이미 여기는 선고가 있으니까 취소되지 뭐 취소 안 된다? 아닙니다. 교도소는 안 갔겠지만 선고만 갖고 바로 취소지 교도소 갔니 안 갔니? 그러니까 안 물어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나 정지 먹으면 업무를 아예 할 생각 자체를 사무소 아주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걸리면은 자격 취소 된다고요. 우리 자격정지가 커봐야 6개월이고 아까 6개월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중개 이렇게 중개 업무를 이중 소속도 들어갑니다. 중개 업무를 한 경우는 무조건 자격을 뭐 한다고요? 취소할 테니까 조심해. 라고 이제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 교부하고 이렇게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다. 교부와 그리고 이제 사무소 시도지사가 다르면 청문은 누가 하고 사무소의
그죠? 시도지사. 자, 요거 총, 뭐, 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저기 교부에다가 서울 이렇게 써봤고요. 이제 여기다 부산이라고 써볼까요? 사무소는 부산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좀 주신분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사무소는 부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취소는 누가 하고, 청문은 누가 하고,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는, 우리 자급 취소 같은 문제 청문일 건데, 절차는 누가 한다고요?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어? 그죠? 사무소.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또 여기다 뭐 교부가 뭐 절차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시도지사가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니? 라고 청문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맞아? 그러면서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취소, 자급 취소는 누구라고요? 준 사람. 그죠? 교부입니다. 반드시 교부한. 자,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다 이제 최근 이제 국장이라고도 나왔습니다. 국장이 자기 좀 준 이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만. 요 사람만 제일 아래 보면 자격증 누가 교부했다고 무슨 시도지사 거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 빼야지 다른 사람은 자격증을 빼앗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빼앗게 정의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자격 취소 말고 이제 자격 정지. 자 어릴 정도 되면은 또 자격 정지 7개. 자 7개가 이제 별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자, 6월에 이제 3개. 비슷해요. 그 다음 이제 3월에 4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별표 6개월이니 3개월이니. 자,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작년도는 이제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올해가 좀 불안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소속이 얻어맞는데, 그래서 이제 소인들은 확인. 소인들은 확인해서 확인을 2개. 문장 안 바꿀 건데, 거래하는 것은 뭐 한다? 금지한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소속. 소속인데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오전에는 갑사무소 밥 먹고는 을사무소 막 양다리 거치면서 전국을 유람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에 뭐 할 때 이게 중개 문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자 아주 머리끄댕이 작게 할 겁니다. 정보 빼다가 저기 옆집에 고객 누구 왔던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소속 이제 우리 개업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사무소에 이렇게 소속되면은 사무소 한 집에만 소속되라고 합니다. 양다리 거치기도 좀 힘들긴 할 건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개업공사가 이제 중개보수를 많이 준대. 그러면 그 오전에는 갑사무소. 근데 나중에 이제 밥 먹고는 을사무소. 이러면 이제 교도소 갈 수도 있어. 이중소속을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도 당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우리 소속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겁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등록 안 하네. 그리고 A도장 등록하고 B를 쓰네. 그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않는 거 사용하게 되면 자격정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자 먼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대장.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여기도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이제 거리가 쓴 이제 아래 나올 건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자, 원래 이제 우리 법에는 그냥 자, 여기 이제 도장, 여기 밑이라고 해야 될 건데 점 찍어졌다고 조금만 나 요거 문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이름 쓰고 도장과 작성 교부 보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장님이 알 거예요. 그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예. 여기 이제 서명비. 자, 이름을 쓰고 도장과 사장님 밥상 다 차려놓을 거니까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돼. 자, 서명비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둘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여기가 이제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탈세. 국가도 지금 돈 없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탈세하니까 여기는 별표 6개월로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하지 말라는 것. 매매 알며 초과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격정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하고 6개월.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중소속은 별표 3월이 아니라 얼마? 6월. 자, 6월 아주 큽니다. 6월. 우리 시험장 갔더니 여기다 3월 이렇게 써놨으면 3개월 아니요. 안 깎아줘. 그입니다. 중견 물란하게 하는데 소속을 봐주겠니? 그입니다. 근데 자, 인장 등록 3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둘 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꽝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3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이름 쓰고 도장꽝은 3월. 근데 거짓 때문에 다 이유가 있을 거니 거짓 때문에 얼마라고 별표 6월. 여기 그냥 6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6월이네. 그 다음에 요 놈도 6월이네. 하나 더 있네, 게임다. 제일 위에 있는 놈하고 거짓하고 금지, 게임다. 검쟁이도 여기 있는 별표 6월.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증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쌍방대리, 그 다음에 막 단체 구성. 이런 것들이 바로 금쟁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자격증에 해당된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저 별표를 꼭 물어볼 것 같으니까요. 조심하세요. 자, 기누셔야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자, 바로 이제 저 뒤에 있는 등록 주소. 그 다음에 뭐 비교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저희 5, 1, 반납.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한번 꼭 날짜 같은 거 자꾸 속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문. 자, 자격 주소는 청문 왜 그랬니? 그리고 이제 자격증지는, 자, 여기 이제 의견 제출. 자, 의견 제출 할 말 있으면 해봐봐. 나도 할 말이 없어. 해갖고 때릴 테면 때려. 여기서 자격정지. 약간 달라. 뭐 보고, 통지 이런 거 없다. 뭐 반납하는 것도 없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취소당은 어차피 아예 못 써먹을 거니까 뇌. 뇌라고 해서 이제 안 빼앗으면 재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많아갖고 자격증 빼앗네. 7일 만에. 100만 원이 과태료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등록 취소. 하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자, 거기까지 한번 잘 정리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